꼼꼼하게도 비를 뿌리는 먹구름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 어쩌겠나 맞는 수밖에. 그까짓거 빚쯤이야. 안녕하세요. 노랑잠수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나 혼자 스포하겠습니다. 깊은 절망과 더 높은 희망. 작가는 정경심이고요. 출판사는 보리 출판사. 출간된 건 2023년 11월 27일입니다. 요 밑에, 요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정경심 옥중 글 모음. 1152일 서울구치소 독방. 고통과 시련 속에서 길어 올린 성찰과 깨달음이라고 적혀 있네요.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는 무슨 에세이 같은 걸줄 알고 일단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표기가 전혀 없습니다만, 그냥 시집처럼 보입니다. 예,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물론, 아마도 이 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길게 에세이처럼 쓰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건 책 표지하고 똑같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 여기에는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늘 밤, 여보, 오늘 밤은 각자의 슬픔을 슬퍼합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이런 그림. 여기에는 그늘에 핀 꽃이라고 하는 글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초라고 하는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작가의 글을 그대로 예, 인쇄한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에는 결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그 우리 어릴 적에 예쁜 그림접수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연기를 좀 끌었습니다. 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표지에 띄지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중에서 짤막짤막하게 쓴 글들은 모은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작가가 그런 말을 해요. 작가는 원고를 다시 들여다보고 수정할 수 없었다고 해요. 글을 볼 때마다 울음이 터져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별도의 수정 작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옥중에서 틈틈이 이제 쓴 글을 모아서 갖고 나왔을 것이고, 그걸 출판사에서 정리해서 책으로 낸 모양입니다. 책 두께도 제법 두툼하고요. 이렇게 제법 두툼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펼쳐서 읽기 전까지 시집인지 몰랐어요. 인터넷에서 봤겠죠. 뭐 책에 나왔던 그런 기사를 본것 같아요. 보고서 내용이 뭔지, 형식이 어떤 건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 그냥 주문을 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 어릴 적에 이제 그 월간지 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별책 프로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나름 좀 색다른 느낌도 좀 들고 해서 책을 보면서 재미있네라는 생각 좀 했었는데, 그에 반면에 이제 내용은 그렇게까지 뭐 재미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니죠. 좀 진지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해서 조국 교수의 가족들이 출간한 책은 일단은 다 읽어본 셈입니다. 아직 출간하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조국 교수 책도 한 두세 번 읽었고, 조민 씨의 책도 얼마 전에 읽었고, 영상으로도 남겼었죠. 그리고 이제 요거, 오늘 이제 이 영상에서 말하는 이 정경심 교수의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까지 읽었으니까 다 읽어본 셈이네요. 그 중에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일단 지금은 이 책,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입니다. 이 책이 일단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뭐, 시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감성적이고 좀 은유적인 글이잖아요. 그래서겠지만, 작가가 겪은 아픔이라던가, 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화, 심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나름 좀 상상하면서 글을 읽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조민 씨의 책 리뷰에서 이런 말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가족들이 겪은 비극이 이대로 이제 유야무야되고 말지, 또는 언젠가는 객관적으로 다시 판단받을 기회가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블로그에 조국 교수의 이제 디케이 논문 리뷰 포스팅을 했는데, 뜬금없이 댓글이 좀 달렸더라고요. 저는 사실 블로그가 제뭐 유튜브 채널도 그렇습니다만 제 블로그도 그렇게 뭐 방문객이 많거나 그렇지 않은데 많이 달렸어요. 한 10개 정도 달렸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면 11개인가 달렸을 텐데, 죄다 이제 그전 정부에 대한 인사들,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비난하고 조롱, 그런 것들이에요. 일부러 지우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물론 제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댓글을 단 사람들 와서 지우면 지워지겠죠. 근데 제가 제 손으로 지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굳이 거기에 뭐 이러니저러니 다 제가 또 답글을 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굳이 토론하자거나 아니면 저의 의견을 묻는 글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굳이 제가 답글도 달지 않고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다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책 리뷰 역시 어쩌면 그런 일을 또 겪을지도 모르겠네 싶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뭐 사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 지도 꽤 오래됐고요. 초창기 때부터 했으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매체 특성상, 누군가의 어떤 부정적인 것에 같이 반응을 하는 게 가장 미련하고 못난 짓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내성도 좀 생기긴 한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작가하고 가족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잘 버티고 살아남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죄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법적인 판단으로는 죄인이라고 판단을 했고, 제 생각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셔서, 건강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고 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시집이다 보니까 내용도 짧아서 읽어도 다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좀 눈길 끌었던 문장들 위주로 소개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발밑에 땅도 부서져 떨어지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깨지고 터지며 떨어졌는지 알수 없다. 아직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22페이지에 그 가족,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아직도 버티는 그 가족. 33페이지에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 잃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무위로 끝나는 것은 없으니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이 길의 끝을. 40페이지에 의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월호 아이들, 이태원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행불자와 실종자들.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마음을 고추 세웁니다. 45페이지에 기쁨의 역치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짤막하게 한 문장만 소개하겠습니다. 최악 속에서도 사라지게 마련이다. 72페이지 제목은 시입니다. 시를 쓸수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109페이지 천국. 이 작은 독방으로 축소된 나의 세상. 세상에 이런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157페이지 그냥 말고 라는 제목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일 텐데, 그냥 말고 기꺼이 견딜만 합니다. 168페이지, 다리가 많은 벌레. 아, 다리가 많아 슬픈 벌레요. 벌레조차 이렇게 끈덕진데, 나도 끈덕져야지. 204페이지, 어쩌겠나, 맞는 수밖에. 꼼꼼하게도 비를 뿌리는 먹구름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 어쩌겠나, 맞는 수밖에. 끝까지 거 빚쯤이야. 217페이지, 땡큐, 끝까지 간다. 내몸 하나만 가볍게 맨손으로
앞만 보고 끝까지 간다.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나? 땡큐, 땡큐, 땡큐. 끝까지 간다. 223페이지 깨달음. 삶이 지속되는 한, 그래도 인간만이 희망인 것을요. 사실 이제 이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작가의 변도 이제 있고 한데 읽어보면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하자면 정말 한정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일단 짤막하게 이 책을 읽은 제 리뷰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